얼보가 제비 들어오기만 기술일세 바로난 제비 한 쌍이 들어와서 처마 안에다 집을 짓고 알을 낳아 새끼를 따노니 얼보가 조화라고 제비 새끼 떨어져서 다리 부러지길 바라는데 날비 공부를 시작하더니 다 날아가고 한 마리 남도록 다리가 아니 부러지니 놀고 급한 마음 제비 다리를 지가 착착 부질러 놓고 마누라를 불러 제비 다리 부러졌소. 질 좀 내오시오. 응, 가져왔어. 그때 놀부가 실로 제비 다리를 부탄이 경여 지지질렀더니 놀부 망할 지지여든 기능이 살겠느냐. 그 제비가 살아나서 강남을 들어가 장수전에 이 말을 여쭈니 제비 장수가 놀부 망할 박씨를 내어주니 그 박씨를 갖다 놀부전에 전했더니 놀부가 박씨를 숨어놓은 것이 두삼일에 숨이 뻗어 웬 동네를 척척 걸쳐놓은 것이 집집이 다 헐어지고 짜그라지고 자빠라져러니 동네 손해를 무느라고 놀보가 발서붙은 박을 배를 먹었다. 가로난 놀보가 박을 팔 마음을 먹고 여보 마누라. 예. 동네가 역군들 데려오시오. 오늘 박 좀 탑시다. 다 이불하고 뭐다 병신밖에 없소. 병신이라도 좋으니 다 좀 다녀오시오. 쌍얼치 전종다리 그게라도 데려올까요? 좋지요. 데려오시오. 아니 어쩐 일로 이대기 성원을 울러보고 청주하십니까? 박 탓에 우리 박 하려고 데려왔니. 참 그래니라 어서 탑시다 그럼. 하나가 나오시는지.